안녕하세요. 리포터 황은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무작정 외우기만 하신다고요? 아니면 10년이 넘도록 영어를 공부했지만 아직까지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제대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훌륭한 선생님, 그리고 둘도 없는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곳, 필리핀 세부의 SM 스파르타를 소개해드릴게요. 필리핀 세부 탈란반에 위치한 SM 스파르타는 세부의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엄격한 학사 관리와 생활 관리가 동시에 적용되어 학생들에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의 호응과 더불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SM 스파르타. 점점 더 궁금해지신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SM 스파르타의 모든 것 알아보시죠. SME의 아침 수업은 6시 40분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스파르타 클래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스파르타에는 스텝업 프로그램, 그래머, CNN, 패턴, IELTS, 토익 등 학생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골라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온 신입생들 가운데 단어가 부족한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스텝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하루에 100개 이상의 단어와 수거를 외우게 되는데요. 그럼 한 달에 몇 개의 단어를 외우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공부가 될지 상상이 되시죠? 무엇보다 SME의 가장 큰 장점은 1대1 클래스입니다. 자신의 레벨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되는 만큼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스피킹 향상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선생님과 1대1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영어로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큰 행운이겠죠? 물론 첫날에 레벨 테스트를 거쳐 수업 시간표가 편성되기 때문에 영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리스닝과 스피킹, 리딩과 라이팅으로 나뉘어서 1대1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덕분에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대1 클래스만 듣다 보면 나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대4와 1대8 클래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한창 수업이 진행 중인데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알아볼게요. 1대4와 1대8 수업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운 게임도 하며 신나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데요. 특히 1대8 수업은 원어민 선생님의 진행으로 더욱 빠르고 정확한 발음과 생생한 영어권의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고급 영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Now in England we say that is very cheap. To take a girl out, that's very cheap. 수업의 특점이 뭔가요? 저희 티처 라이언 되게 액티비티 수업이 액티브하고요. 되게 생생한 표현을 직접 가까이서 배울 수 있어서 새로운 표현을 배우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참 재밌게 할 수 있고 또 액티비티 활동 때문에 제가 또 공부를 더 하고 싶고 능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쓰는 영어를 나도 배울 수 있고 이게 What is important in my class? I think it'll be good for them to give them basic expressions that they can use anywhere, and after giving them those expressions, tell them how to use it. The meaning of the expression and then how to use it and then give them real examples wherein they can use those expressions in real situations now. 반복되는 수업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 프리클래스. 프리클래스에는 무비, 드라마, 비즈니스 잉글리시, 뮤직, 스피커업까지 다양한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SME 스파르타의 자랑, 기숙사를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SME 스파르타에는 스파르타 기숙사와 프리미엄 기숙사가 있습니다. 63개의 방을 보유한 스파르타 기숙사 동은 1인실과 2인실, 3인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깨끗한 시설과 넓은 공간, 그리고 조용한 환경으로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기숙사는 스파르타와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하루 70번 이상의 스쿨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필리핀 선생님이 같은 유닛에 거주하면서 학생들의 영어 공부를 도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어를 생활화하도록 도와주는 프리미엄 기숙사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 또한 굉장히 높은데요. 학교에서 이제 새로 배운 단어를 티타임에서 선생님들이랑 대화할 때 사용하면 또 익힐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영어를 하는데 약간 익숙해지니까 끝나고 방에 들어가서도 룸메랑도 영어로 더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좋아요.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패턴 잉글리시부터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IELTS까지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꼭 집어 공부할 수 있는 SME 스파르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수업을 개설하여 훌륭한 커리큘럼을 자랑하고 있는 SME 스파르타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SME 스파르타에서 펼쳐보세요.